안녕하세요. 유일모터스 김대표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제네시스 EQ900입니다. 주말에 찍어놓았던 EQ900, 키로수 짧고 AS 기간 많이 남고 가격 저렴한 녀석이 있었는데 판매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대타로 이 녀석. 이 차량도 오늘 판매 가격은 3,130만원입니다. 럭셔리 등급에서 무상 AS 기간이 지난 12만, 13만 이런 차량들 시세가 이제 3,000에서 3,200 정도예요. 그런데 이 녀석 무상 AS 기간이 살아있는데도 3,130만원. 자, 2017년형 그리고 무사고 단순 교환은 하나는 있습니다. 그리고 성능 점검 상태 올 양호. 주행거리 11만 6,685km. EQ는 전품목 무상 AS가 가능합니다. 그럼 이제 약 3,300km 정도, 짧으면 짧을 수 있지만 3,300km 동안 이상이 있는 부분, 엔진 미션까지 싹 다 교체가 가능합니다. 아주 메리트 있는 녀석이에요. 자, 무상 AS 기간도 남아서 주행 성능 크게 중요하진 않다고 판단되지만 그래도 테스트 해볼게요. 주행 테스트 후 차량 외관 실내 자세히 담아보겠습니다. 자, 출발 전에 안전벨트. 원래 제가 안전벨트 매는 습관이 없었거든요. 안 맬 때마다 구독자분들이 뭐라 해서 이제는 습관이 돼버렸어요. 좋아, 아주 좋은 잔소리였어. 자, 이거 쿠팡에서 2만 얼마 줬는데 이거 진짜 괜찮아. 오늘은 출발 전에 할 게 많네. 별빛이 내린다. 태양에는 선글라스. 중고차는 유일모터스입니다. 자, 제네시스 EQ900 다양한 스펙 여러 차 좀 확인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주소창에 유일모터스.com을 친다. 수도권 실매물 10만 대 중 2만 대 가성비 좋은 차량으로 간추려놨습니다. 그래, 3천만 원대에서는 EQ만 한 게 없어. 거기다 무상 AS 기간까지 살아있다. 갑입니다. 자, 그러면 옵션 테스트를 해볼까? 열선 오케이. 냉풍 잘 되고 열선은 틀어놔. 저속 구간에서 이상 증상 없고요. 고속 테스트 시 어떤 증상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든든해. 이상 증상이 있어도 얘는 AS가 된다. 오케이, 출발. 자, 폭발보 풀악셀. 출력 좋아. 꺄우! 급 가속, 급 브레이킹 매우 좋다. 요번에 신호 잘 받아서 풀악셀 딱 했더니 출력 상당한데요. 자, 그럼 요철 구간도 든든해. 그래서 무상 AS 기간이 살아있는 차량들은 웃돈이 붙는다. 오늘 소개해드린 제네시스 EQ900 이 차량은 무상 AS 기간이 살아있는데도 무상 AS 기간이 지난 차량 시세보다 어떻게 보면 좀 더 저렴하죠. 3200까지니까 3130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좋아. 매우 정숙하다. 급 가속 후에도 매우 정숙합니다. 자, 요철 구간 도착. 첫 번째 요철 구간 밟어. 오케이. 아주 빠른 속도로 넘었는데도 하체 상태 매우 좋다. 이번엔 살짝 속도 줄이고. 오케이. 마지막 요철 구간은 브레이킹 하면서. 하체 상태가 매우 좋다. 자, 실내 상태도 이제 깔끔해 보이는데요. 외관 상태까지 전반적으로 깔끔하다면 이 차는 꿀이죠. 외관 상태는 아까 보니까 왁스 들닦인 거 있었고 그거 말고는 눈에 들어오는 건 없었어요. 차량장 도착해서 차량 외관, 실내 그리고 옵션 자세히 담아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요거 배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현금. 비겁한 변명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차량 구입하실 때 현금 가져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이제 수표 가져오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입금이 가장 좋습니다. 입금, 텔레뱅킹, 온라인 뱅킹, 뱅킹 해주세요. 또 은행 가야 돼요, 입금하러. 이 차량 주행거리가 11만 6,600이니까 약 3,000km 남았어요. 기간은 충분히 남았습니다. 2016년 10월 등록, 17년형 차량이니까 개월수는 충분하고 한 1,000km 정도 된다. 한 달 주행거리가. 그러면 3개월 동안, 그리고 좀 더 적다면 그 이상 개월수 동안 보증을 받으실 수 있겠죠. 항상 이런 스펙, 동스펙의 동가격대를 구해드리고 싶은데요. 상황은 항상 달라요. 왜 다르냐? 손님들도 다 다르잖아요. 판매하시는 분들이 원하는 가격대, 그리고 차량 상태 이런 것들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매입가가 또 달라지니까 판매가도 달라지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영상에서 소개시켜드리는 차량들 있잖아요. 뭐 전체적으로 신차급처럼 100%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요. 전체적인 상태, 가격은 항상 베스트였다.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걸 또 알아주시는 구독자분들이 많으시다는 걸 또 알고 응원의 메시지들도 많이 해주셔서 그에 보답하기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 차 꿀이다. 지금이야. Right now. 근데 이거 3.8인데 출력이 왜 이렇게 좋지?
길을 잘 들여놓으신 것 같아요. 오, 오, 겉브레이킹 진짜 안정적이다. 자, 고속 테스트 1차, 2차 모두 완벽했다. 요철 구간에서도 완벽했다. 자, 이제 외관 실내 자세히 담아드리러 촬영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편집자, 순간 이동 부탁해. 오늘 소개해드릴 제네시스 EQ900 꿀매물 차량입니다. 차량 외관, 실내, 옵션 자세히 담아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 차량 집중하셔야 합니다. 매우 저렴한 가격에 AS 기간이 남아있다. 아, 이쁜데? 자, 헤드램프, 엠블럼, 그릴. 자, 범퍼 하단에는 돌빵은 좀 있네. 근데 요 정도만 돼도 티는 안 나요. 이렇게 가서 보면 하얀 점들 있죠? 전면부, 오, 멋스러워. 자, 휠 타이어 상태. 휠 상태 좋아. 자, EQ900 휠 보면요, 프레스티지 휠은 기스가 많은데 이 휠은 기스가 없어요. 그 휠 특성인 것 같아. 옵셋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앞타이어 트레드 미쉐린이고요. 40% 남아있다. 자, 외판 상태. 깔끔해. 좋았어. 여기 근데 문콕은 있다. 보이시죠? 자, 리어 휠 타이어 상태도 매우 좋아 보이는데요. 자, 뒷타이어 트레드는 30%. 테일 램프, 트렁크, 리어 범퍼 상태는 매우 깔끔하다. 테일 램프 또 이거 비싸죠? 잘 봐야 돼요. 어디 크랙이 가거나 훼손된 데는 있나 없는지. 이야, 야, 이 태양 너무 예뻐. 야, 이 태양에는, 야, 이 블랙 간지네. 전동 트렁크처럼 열리지만 전동 트렁크는 아니다. 전동 트렁크인 줄 지금 속으셨죠? 너무 자연스럽게 전동 트렁크처럼 열렸어. 자, 트렁크 플로어 공간도 매우 깔끔하다. 비상등 삼각대, 그리고 트렁크 공간은 겁나 넓다. 자, 리어 휠 타이어 상태 좋고요. 뒷타이어 트레드는 30. 오케이. 자, 외관 상태 이렇습니다. 앞쪽 휠 타이어 상태도 좋고, 앞타이어 트레드는 40%. 자, 오늘 소개해드리고 있는 EQ900 꿀매물 무사고 성능점검 상태 올 양호인데요, 단순 교환은 하나 있습니다. 조속 핸다. 자, 실내 들어가 보겠습니다. 후석부터, 후석에 뭐가 하나 있어요. 짜잔. 자, 듀얼 TV 들어봤습니다. 추가 옵션 비용은 250만원. 아이들이 있는 집에서 사용하실 때는 이 후석 TV가 여러모로 좋죠. 후석 시트 상태, 천장 내장재 상태 좋아. 반대쪽 이 차량 외관 상태도 매우 좋고요, 실내 상태도 매우 깔끔하다. 자, 탑승해 볼까요? TV 한번 켜볼까? 자, 후석 컨트롤러, 그리고 후석 열선 시트, 공조기 조정 스위치 확인됩니다. 후석 맵등, 독서등 잘 나와 보이고요. 화장 거울 양쪽에서 사용 가능하십니다. 자, 송풍구는 2구예요. 후석 전체적인 상태. 자, 깔끔합니다. 자, 디스플레이 파워 버튼은 파워 R, 파워 L로 누른다. 자, 그러면 DMB를 켜볼까? 홈 DMB 볼 거예요. DMB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조수석 도어 안쪽 겁나 깔끔. 전 차주분께서 깔끔하게 관리를 잘 하셨네요. 시트 상태나 내장재 상태 매우 깔끔하다. 반대쪽으로 이동. 자, 운전석 도어 안쪽 상태입니다. 메모리 시트 관련 스위치, 그리고 윈도우 관련 스위치 확인되고요. 사이드 미러 조종 접이 스위치 확인됩니다. 운전석 가죽 시트 상태도 매우 우수하다. 자, 오늘 이 차량 스펙 가격 꿀매물이었는데요. 야, 이 정도만 되면 이제 꿀매물 인정이네요. 자, 계기판 조명 조절 스위치, TCS, 주유구 캐치, 트렁크 캐치, 주차 브레이크 확인됩니다. 전동 핸들 스위치. 자, 탑승해 볼게요. 엔진 스타트. 자, 주행거리 116,691km, 약 3,300km 정도 무상 에이스 점프목을 받을 수 있다. 되게 큰 메리트입니다. 하이패스 일체형 룸밀러, 그리고 맵등 선글라스 케이스. 자, EQ900 대형 디스플레이 너무나 멋스럽습니다. 자, 송풍구는 6구. 오늘 이 태양 너무 멋있는데? 이거 뭐야? 막 이거 폭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구름 위에서 퍼지는 느낌, 그런 느낌을 연출하고 있네요. 송풍구와 아날로그 시계가 중앙에 딱 자리 잡고 있다. 하단에는 미디어 관련 스위치, 그리고 그 하단에는 공조기 관련 스위치 확인되고요. 여기는 수납 공간 및 무선 충전 패드 사용 가능하십니다. 억지 단자, USB 단자 확인되고요. 주차 센서, 오토 홀드, 드라이브 모드 조정 가능하다. 중앙 컨트롤러, DIS라 그러죠. 여기에 보시면 열선 냉풍, 그리고 열선 핸들 조정 가능합니다. 컵홀더 2구. 자, 매뉴얼은 들어있다. 자, 넓디넓은 콘솔 박스. 에쿠스와 EQ가 콘솔 박스는 진짜 큽니다. 자, 전체적인 느낌을 다시 한번 담자. 자, 이렇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린 차량 어떠셨어요? 꿀매물 인정이죠. 자, 스펙 정리 다시 해볼게요. 2017년형 주행거리 116,691km, 무상 에이스 기간은
충분히 남았다. 이 차량 등급은 3.8 럭셔리입니다. 판매하는 가격은 미친 가격 3,130만원. 럭셔리 이 스펙대에서 무상 SQ가 남은 차량 이 가격에 못 구한다. 다시 한번 기억 꼭 하세요. 주행 성능 매우 좋았다. 하체 상태 매우 좋았다. 휠타이어 상태 좋았다. 근데 외관에 돌빵이나 이런 조금 미비한 것들은 있었어. 실내 상태는 너무 깔끔했다. 이 차량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충분히 더 비교해보시고 괜찮다 판단되실 때는 서두르셔야 됩니다. 이 차는 한대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항상 저희 유일모터스 성원과 구독 감사드리고요. 다양한 차량, 좋은 정보, 좋은 가격으로 소개 올릴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m a